Did you turn on the heater? I turned it on 2 hours ago. Maybe the heater is broken. Call the management office. Yes, 한번 쫙 읽어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와 주세요. Okay? All right. Did you turn on the heater? Did you turn on the heater? 그렇죠. 그 난방기 켠 거 맞아? 이러면서 I turned it on 2 hours ago. I turned it on 2 hours ago. 나는 그거를 켰는데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에 켰다고 라고 했고요. Maybe the heater is broken. Maybe the heater is broken. 그러면 아마 어쩌면 그렇죠. The heater가 broken, 고장난 상태인가 보지. 형용사로 broken으로 바꿔봤고요. 마지막, call the management office. Call the management office. Management라는 게 관리라는 명사였죠. 거기에다가 office까지 해서 관리 사무소에 전화를 한번 해봐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또 주부로서 관리소를 영어로 알았다는 게 참 너무 수학이었던 것 같아요. Management office, right. 네, 네. 관리소에 전화하거나 뭐 물어보거나 그렇죠. 경비 아저씨도 계시고 그렇죠. 또 저희 택배와도 관리사무실에 맡겨주세요 이런 얘기 마찬가지예요. 하잖아요. 그렇죠. 네, management office. Leave it at the office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네, right? 꼭 기억하겠습니다. Okay. 자, 그럼 저도 미션 누르기로 가야죠. 미션 해결! 해결! Oh my god, honey! Did you turn on the heater? Oh, sure. I turned it on 2 hours ago. 2 hours ago? Yes. Maybe the heater is broken. Broken? Yeah. 하긴 나도 아침에 좀 많이 춥긴 했었는데. I'll call the management office, right? Me? Okay. You want to call them? 나 요금제 다 써가지고. 여보. M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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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Thank you, 여보. 느렸습니다. 느렸습니다. 오늘 따뜻해요. 따뜻하죠. 마음이 따뜻해요. 네. 마음은 따뜻한데 닭살이 돋고 있네. 왜요? 추워요?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전에 네. 여기 너무 춥다고 스튜디오 춥다고 약간 히터 on 좀 해달라 그랬는데 Did you turn it on? I turned it on. You turned it on? 네. Are you sure? 아니 왜냐면, 분명히 아니 저거 보이시죠? 빨간색 버튼 AC라고 써 있잖아요. 악소리 나게. 뜨거워진다 저기요. 그거 아니에요? 악소리 나게 뜨거워진다. 악이 아니라 그거는 에어컨디셔너. 에어컨 투지 지금 감독님 입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냐고. 아니 어머. 한 분은 얼굴이 펄해졌어. 그럼 저 파란색 버튼이 히터예요? 그건 그런 것 같은데. 어머 세상에. 저기 색깔 선정을 네. 잘못했네 누가. 빨리 저희 감독님 좀 병원에 오지 마셔야 돼요. 근데 그전에요. 지금 제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저도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돌아가려고 해요. 지금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목욕탕을 가득 가본 거예요. 에이 짓궂어. 어서 빨리 우리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그러면 Tuesday 우리가 일상 데이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신나는 일상 영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Bye. Bye.